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순천의 핫플 베비에르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저희 딸이랑 아가들이랑 같이 다녀왔던 곳인데요. 빵도 맛있었지만 널찍하고 아주 아이들과 가도 부담이 없는 아주 주차장도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1층, 2층, 또 3층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가서 커피도 빵도 맛있게 먹고 쉬다 온 곳인데요. 제가 특히나 이 카페에 대해서 카페 소개를 드리는 것은 이 카페 대표님이 너무 제 마인드랑 너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랑 너무 비슷하신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매장 오픈을 하면 화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화환 대신에 쌀이나 뭐 이런 제가 알기로는 쌀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쌀을 받으셔서 순천시 부르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그런 귀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내 주머니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베풀 줄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장을 운영하시니까 거기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즐겁잖아요.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 생각이 너무 훌륭하시고 또 카페도 빵도 너무 다양하고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우리 아기들 보이죠? 그래서 또 순천 법원 뒤쪽에 있어요. 또 한적한 곳에 있어서 호수공원이랑 한 5분 거리에 있는 곳이라 찾기에 뭐 네이버 요즘 다 있으니까요. 찾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순천에 오실 일 있으면 이 카페에 한번 들리셔서 커피 아주 제가 아주 부드러운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정말 커피 아주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한번 들리실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셔도 후회 없을 그런 곳입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